시새끼 밥 차리는 거 너무 귀찮으셨죠? 이거 보세요. 개별 취반했고요. 가마솥에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또르르또르르 떨어졌잖아요. 이게 뭉침이 없죠. 이겁니다. 그래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. 뭉쳐나오지가 않으니까. 그러니까요. 지금 이 시간에 먹는다 치면은 네. 설마 이 시간에 여러분 뭐 치킨을 시킨다든지 뭐 피자를 야식을 시킨다든지 네. 그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. 근데 지금 좀 눈 떠서 너무 배고프다. 네. 그럴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윤정수의 행복한 볶음밥이 네. 여러분께 해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가격 알뜰하고 제대로 된 걸로 잘 만들었고 내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늘 뭘 먹일까 고민하는 우리 엄마들 네. 반찬 걱정 싹 덜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 조금 더 센스 있게 쫙 케첩 뿌려가지고 만들어내면 요 한 접시 전문 레스토랑 가시면 이제 볶음밥도 하나씩 시키는데 그렇습니다. 네. 사실 돈 2,000원에 먹을 수 없잖아요. 아 그럼요. 1,797원 꼴이에요. 네. 정말 알뜰하죠. 자 우리가 네. 또 늘 열을 때마다 예. 늘 기대하는 맛이지만 그렇죠. 오늘 또 새롭게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늘 드실 때마다 정말 맛있다는 칭찬들 해주실 거예요. 네. 볶음밥이 다 똑같지 않고 너무 맛있고 이 새우살이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 새우볶음밥, 프라이팬이라던가 전자레인지에 4분. 이게 4분 정도면은 약간 꼬들꼬들하고 누룽지 느낌 나는 애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난 이게 야식 대신으로 하기 좋다. 딱이에요. 다른 게 너무 거하니까. 정말 맛있어요, 고객님. 이렇게 드셔보시고 요거 낙지는 매콤 칼칼하거든요. 여기에다가는 네. 그 모짜렐라 치즈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. 살짝 올려서 여기 있잖아요 지금 녹여 드시면 정말 이건 또 센스 있는 저는 이 시간에 이게 들어가면 정말 정지가 안 되는데 아 그렇죠. 근데 네. 무리하게 드시지 마시고 한 팩 정도만 고객님도 이렇게 딱 드시면 네. 얼마나 좋아요. 맛있죠. 아, 이 시간에는 진짜 해결이 안 나요.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 시간에 드실 때는 이거고 이걸 지금 시켜서 드신다 하더라도 그냥 저녁 때도 충분히 식사 대용으로 가능하고요. 밥이잖아요. 네. 여름빵 끓잖아요. 비춥게 드십시오. 너무 잘 만들었고 저희가 짧은 기간 150만 팩이 네. 판매가 됐을 정도로 주문 잠시만 받을게요.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4분이면 완성이 돼요. 5가지 맛 25팩. 1,797원 꼴 알뜰합니다. 빨리 가져가세요. 아, 왜 간식이야 간식.